안녕하세요. 맛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기호식품입니다. 연약한 체격으로 자연에서 살아남기는 무척이나 힘듭니다. 그로 인해 자기만의 생존 법칙을 구축해 나가죠. 그 생존 방식이 작은 체구로 오로지 주먹 하나 깡따구 믿고 달리는 동물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대 개미입니다. 개미는 보통 개미집을 만들어 군집을 이뤄 약한 피지컬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살아남는데요. 이 개미들은 다르게 개미집을 지어 숨어 살지 않고 주먹 꽉 쥐어 유랑 생활을 하며 사냥을 하는 개미들인데 자신들의 군집에 대한 자신감이 대단한 듯 합니다. 군대개미 군집의 개미들은 대부분의 종이 시력이 퇴화해 앞을 잘 볼 수 없다고 하지만 굴하지 않고 상당히 많은 수의 패거리를 꾸려 이동을 합니다. 이들은 카딱이 주댕아리를 가지고 먹잇감이나 적을 아주 절단내 놓으며 이동 중에 마주치는 적을 도륙을 내버리는데요. 낫 같은 턱이 사신의 낫을 연상케 하기 그지없으며 공포에 젖게 만들어 주변에 있는 적들의 회음부를 저릿하게 만들 따름입니다. 실제로 무는 힘이 강해 영화에서 다뤄졌던 개미의 턱으로 상처를 봉합하는 것이 가능하고 과거에 상처에 활용됐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 군대개미 부대의 단합력은 대단할 따름인데 이동 방향에 흐르는 물이나 골짜기가 있어 건너기가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서로의 몸을 엮어 다리를 만들어 건너기도 합니다. 실제로 말벌집을 향해 다리를 만들어 말벌집을 초토화시켜 아주 벌집을 만들어버리는 장면에 목격되기도 했으며 자신보다 훨씬 큰 뱀조차도 집단 린치를 가해 다집육으로 만들어버리죠. 여왕개미는 상당한 번식력을 지녔는데 부대가 이동을 잠시 멈추는 시기에는 배를 부풀려 5만 개가 넘는 난자를 저장한 뒤 5일에서 10일 동안 30만 개까지도 육박하는 알을 낳는 수준이 아니라 벌벌 싸재끼는 수준으로 군대개미의 신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이동을 하게 되면 일개미들이 여왕개미를 둘러싸 여왕의 방패가 되어 앞으로 용진 또 용진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길어야 200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동하며 그리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지나가는 길은 줄이 절단 내놓으며 개미집을 짓지 않고 사는 깡따구의 군대 개미부대입니다. 두 번째, 담비입니다. 족제비과의 동물인 담비는 우리나라에도 서식을 하는 종이 있는데 바로 노란 목도리 담비입니다. 몸길이 33에서 65cm까지 자라며 무게는 3kg 정도 나가는 작은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리 한국의 대형 포식 동물이 사라졌다 해도 이 작은 체구로 천적이 거의 없다시피 할 수 있는 것이 신기할 따름인데요. 두세 마리 정도가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데 주로 다람쥐나 새, 뱀, 도마뱀 같은 소형 동물을 먹긴 하지만 때로는 자신보다 훨씬 큰 몸집의 고라니까지 사냥할 정도로 꽉 쥔 주먹이 두꺼운 동물입니다. 몸무게가 3배 이상의 육박하는 고라니의 등 위에 올라타 목이나 얼굴을 이빨로 저며버리며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잔인한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무리를 이루어 사냥을 할 때 한 마리는 얼굴을 공격하며 한 마리는 연약한 배에 내용물을 걸러버리 만나게 김장을 담가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멧돼지까지도 사냥이 가능하다 하는데요. 한국의 야생에서 정점을 차지하고 있는 멧돼지는 300kg 가까이도 육박해버리는 초거대 동물인데 물론 1대1 상황은 아니겠지만 성체가 되지 않은 비교적 작은 멧돼지를 사냥한다고도 합니다. 담비가 주로 먹는 먹이는 청설모이고 그 다음 고라니와 멧돼지가 배설물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꿀을 좋아하는 담비이지만 배설물에서는 꿀벌의 천적인 말벌만 발견되었고 특히 여왕벌을 주로 먹어 말벌의 개체군을 조절 라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고라니와 멧돼지 그리고 말벌을 잡아먹는 것이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동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몽구스입니다. 맹독을 지닌 코브라와 맞다이를 놓는데 겁을 먹지 않는 몽구스는 상당히 사납고 이것저것 다 집어먹는 식성을 지니고 있어 작은 포유류나 물고기, 곤충, 사체, 나무뿌리 등 다양한 먹이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코브라를 비롯한 독사를 퇴치하기 위해 키우기도 하고 이집트 몽구스의 경우도 독에 대해 무척이나 강한 내성을 보여 집을 지키는 동물로 키우기도 합니다. 재빠른 동작과 순발력을 활용해 코브라와 맞서는데 특히 정형화된 코브라의 공격 패턴을 인지하고 있어 공격의 타이밍을 읽어 빈틈을 노리며 싸우는 것입니다. 코브라에 대한 겁만 없는 게 아니라 자신보다 몇십 배는 거대한 사자에게도 괴성을 내지르며 땅속으로 숨었다 다시 나와 공격을 가하여 어안이 벙벙한 사자를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자가 마음만 먹으면 몽구스를 죽일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는 몽구스인 듯 합니다. 아프리카, 중동, 남유럽 그리고 인도를 거쳐 동남아시아까지 분포해 있는 몽구스는 대부분 깡따구로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네 번째, 벌꿀 오소리입니다. 라텔 즉 벌꿀 오소리는 본 채널의 단골 소재인데 사실 울버린까지 울고 먹으려 했지만 양심상 자제했으며 그만큼 특색 있고 흥미로운 동물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 동물은 세상에서 가장 겁 없는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앞서 다룬 몽구스처럼 코브라를 먹기도 하는데 코브라에게 물려도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서 다시 식사를 마칩니다. 외모는 대가리에 바가지 얹어놓은 듯하며 성질머리가 악독할 것으로 보이는 흉악한 얼굴은 관상답게 어디가서 밀리지 않는 깡따구를 자랑하는데요. 이름처럼 벌꿀을 좋아해 벌집을 자주 터는데 두꺼운 가죽을 벌침으로 뚫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신경도 쓰지 않고 남의 집을 박살내놓으며 식사를 마칩니다. 또 사자나 하이에나 상대가 누구든 덤벼들고 보는데 벌꿀 오소리의 밑구녕에 있는 취선으로 똥꾸렁내가 진동을 하여 굳이 상대하고 싶은 상대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야
대비하여 아프리카의 맹수들조차 도망가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공격적인데 잘못 걸려 사자에게 물려 죽은 사례도 빈번하여 성질을 못 이겨 죽음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동체급 최강이라는 울버린과 함께 포악한 성질머리와 방어력, 근성에서 양대산맥 2대장을 이루고 있는 벌꿀오소리는 세상살이 무서울 게 없이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지금까지 연약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깡따구로 주먹 불끈지며 살아가던 동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처음은 대부분이 연약하기 그지없을 따름입니다. 주먹 불끈지고 앞길 막는 시련과 완타치 맞다이 쪽에 대가리 팽팽 돌려놓으면 그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주 올라오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